자, 요번에 이제 투혼 잘생긴 사람만 나는 미남투스라는 방에 한번 돌아봤습니다. 대란이고요. 상대는 토스예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11시 걸렸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서플 깔아주고 역력을 내리시죠. 서플라이 디포가 부족합니다. 경찰을 7시, 7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가세요. 오, 경찰 왜 이렇게 빨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말이 빠른데? 오, 뭐야 이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뭡니까. 뭘 주려고. 깨버릴 테야. 와. 나도 빠베 뽑을 거야. 강하고만 있진 않겠어. 받아 봐라. 자, 이거 전략 한번 가보자. 전략 간다 이거. 불 필요하신가요? 영역을 내리시죠. 베스피가 살아있습니다. 영역을 내리시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작전 준비 완료. 확 분질나버릴까요? 준비됐습니다. 작전 개시. 나이스. 지금 좀 먹힙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아, 두어버리자. 이거 어때? 혼다가! 혼다가! 읽고 못 나가는 거 심심치 해가지고 나이스. 야, 대박이다. 센스 지렸다. 야, 이거 심심치 해서 읽고.
그분 당한다. 와, 대박 장면 하나 나왔네. 야, 송가래 센스가 좀 돋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아마 이거 이게 저글링도 아마 7시는 못 들어올 거야. 일로 들어오나? 아, 근데 일꾼은 일단 못 들어와. 이렇게 막으면. 예를 들어 여기 이제 테란 나왔을 때 여기 테란 본진이면 이렇게 막고 그냥 원팩 더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거든요. 아, 나는 사실 여기 이제 병력 오면은 여기 있고 나중에 이제 취소는 하나 하겠구나 하고 여기서 일꾼이나 잡자 했는데 이게 여기서 일꾼이 못 나가가지고 내가 파벳을 잡을 거라고 생각 못했네. 아, 이게 테란의 진짜 이게 예전에 그 뭐야 스타크래프트가 자 스타크 센스라는 말이 좀 있었잖아요. 중간중간 센스가 필요해. 예, 여러분. 아, 근데 테란이니까 입구가 막히니까 또 이런 플레이가 되네. 입구가 만약에 토스 저그는 이런 플레이를 못 하거든요. 뭐 입구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뭐 해처리 짓고 그러면 안 되지. 해처리 뭐 지을 때 드론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토스도 근데 이런 식으로 못 들어오게 막는 건 좀 힘들거든. 유일하게 뭐 테란만 좀 되는 느낌이랄까. 아, 그리고 파일럿 러쉬 두 개를 왜 했어? 나도 할 거 없잖아. 당하는 거지. 두 개 당하면 돈이 얼마나 안 모이는지 알아? 미네랄 가스 밸런스가 무너진다고 나도. 질럿에 목숨 걸면서 앞마당 먹을 생각이었지? 이래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뭐 최적화가 대세고, 이제 물량으로 게임한 지 좀 오래됐는데, 자, 이런 전략들. 한 번씩 써주면 당황한다고. 물론 뭐 준비된 전략은 아니었어요. 상황에 맞게 순간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낸 그런 전략이었어. 게임이 또 여기서 끝날 줄은 몰랐어. 근데 일꾼이 다 잡혔으니까 이제 끝날 수밖에 없지. 근데 일꾼이 여기 이거 입구를 안 막고 앞마당으로 가서 살았으면은 끝날 건 아니었거든 사실. 왜냐면 어차피 이거 파벳이 잡힐 테니까. 근데 나도 이제 조금 전에 그거 이거 입구 막으면서 돈을 많이 써가지고 앞마당을 못 먹었거든요. 여기서 준비를 하지. 앞마당을 못 먹었는데 여기 투자한 게 200원, 150원, 100원이니까 한 450원, 가스 100원, 뭐 가스는 빼더라도 450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앞마당 커맨센터로 못 올렸어요. 자, 이제 벙커를 하나 안 박으면은 좀 치고 들어오면서 내 앞마당도 확인당하고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벙커 하나를 박고 이제 일꾼도 잡혔으면은 또 이런 플레이를 못했는데 일단 일꾼이 안 잡혔고 사실 이제 입구를 이런 식으로 이제 건물로 막을 거란 생각은 못하지. 보통 일반적으로. 야, 근데 이거 본진에 이게 넥서스가 완성이 안 돼가지고 본진의 일꾼이 다 잡힌 거네. 그리고 이거 완성될 때까지는 좀 기대. 이게 그니까 테란이 보면은 말도 안 되게 좋은 거 같아. 이게 건물을 짓다가 또 취소할 수 있는데 이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거 공간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성이 안 돼도 입구를 막아놓고 나중에 취소하면 돈 다 돌려받는단 말이야. 100%는 아니더라도. 와, 여기 이거 빨론 줬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막아놓고 이거는 봤지. 빨론으로 빨론으로 봤어. 이거는 일꾼이 지금 21개 있거든요. 21개에서 이제 22개일 텐데 들어와서 잡습니다. 여기를 막아놓고. 자, 이거 한번 제대로 한번 보자. 사실 이런 거는 다시 하라 그래도 좀 하기 힘들기는 해 여러분. 그냥 보자. 이러면은 거의 뭐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다시 이거 건물을 취소해가지고 돈 다시 돌려받는 거. 아, 근데 뭐 그렇다고 이게 뭐 태사기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나는 여기까지 근데 그린 건 아니고 일꾼이 이렇게 못 나가가지고 다 잡는 것까지 상상 못하고 일꾼 그냥 좀 잡고 좀 이득 좀 보자라는 마인드였는데 이걸로 일꾼을 싹 잡을지 몰랐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일꾼이 못 나가면 잡히는 거 말고는 답이 없거든요. 빠벳 3개면은 그냥 훅훅 두 번 긁으면 1초 만에 다 죽어요. 풀업으로 어택당 찍어도 빠벳은 못 이겨. 3개면 하나 정도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그래서 일꾼이 다 잡혔어. 3개 남았어. 앞마당 2개 있고 잘생겼으면 똑바로 스타를 해야지 걔네. 진짜 이거 명장면이긴 하네. 이게 진짜 명장면이기는 해. 아, 아직도 근데 이런 상황이 좀 나온다라는 게 참. 그래서 스타 그래서 재밌나 봐 여러분. 자, 심시티. 심시티가 종류가 좀 여러 개 돼요. 뭐 이렇게 막을 수도 있고 여기 아마 다르게도 막을 수도 있고 보통 막 심시티 하는 게 한 두 개 이상은 될 거야. 일꾼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질럿도 못 들어오지 그럼. 근데 저글링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저글링 못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저글링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본의 아니게 멋진 장면이 한번 만들어집니다. 테란 좋네 진짜로 여러분. 너무 좋다.